왜 이렇게 뭐가 걱정이 많아? 여기 엄마 신이 뻗쳤어요. 신이 뻗친 게, 우리들이 얘기하면 얼굴은 신명이 뻗친 게 아니라 누가 모신 사람이 있어요.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여기는 조금 신이 많이 뻗쳐 있거든. 누가 모셨어? 저희 딸이 신내림을 받았거든요. 11살인데, 나이, 그래서, 네. 얘가 그래가지고, 꼭 내린 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, 자꾸 아프고 이러니까, 병원 찾아다녀도 뭐, 뚜렷이 병명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, 참다 못해, 막, 여기저기 알아보고 수술문 해가지고, 내린 것을 받았거든요? 몇 근데, 살 때요? 10살 때. 지금 그러면 11살이에요. 근데 10살 이제 겨울에 받고 그래야지 이제 뭐 얘도 살고 지방도 펴고 돈도 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말 듣고서는 신내림 받았는데 이거 뭐 소용도 없고 뭐가 들어온다고? 집안이 피고. 네 지방도 펴고 경제적으로도 돈도 들어오고 이 아이한테도 좋다 그게 얘도 안 아프고 누구 돈이 들어온다고? 아니, 얘를 위해서. 엄마랑 여기 재혼한 요 남편이 돈줄도 풀리고, 네, 뭐. 건강도 하고, 네. 그래서 9살이 지나면서 애가 스물스물 아프기 시작해서 10살 때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, 네. 네. 얘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, 아이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, 이 순수하고 영혼 있는 아이를, 용어도 모르고 한참 애들이랑 떠들어야 되는 아이를, 신발이 뻗친 건 맞는데 제가 볼 적에는 삼대 시절 나느냐고 얘 괴고생을 한 것뿐인 거고요. 엄마의 삼신의 벌전이 칠성의 벌전이 있어 나서 이 아이가 두전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외롭고 슬퍼 나서 그것을 가슴앓이 우리도 가슴앓이 하듯이 하면서 이 아이가 그것이 새로이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소가리를 했던 거야. 응? 그거를 그래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오지 신병은. 근데 신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. 그래요? 근데 얘를 왜 신내림 구술 하신 거예요? 아니, 어디 찾아갔더니 얘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. 그래야 얘 아픈 것도 낫고, 그다음 얘한테도 좋아지고, 지금 전 남편이 능력도 없어가지고 개고생하다가 참다 제가 이혼을 했는데, 재혼하고 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, 얘는 얘대로 아프고.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이제 용암 이제 전 보신 분이 있다 해서 수술문의 끝에 찾아갔더니 그럼 얘 내린 것도 받고 그러면 가정 형편도 좋아진다 얘도 살고 너의 집 가정도 풀릴 거다 경제적으로도 풀릴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. 풀렸어요? 아니요. 안 풀렸으니까 내 앞에 왔겠죠? 네. 그지? 네. 풀렸으면 내 앞에 왔을까? 아니요. 뭐가 안 풀렸어? 다안 풀려요. 나 어떤 거? 아니, 보통, 막, 이렇게, 그런 얘기 들어보면, 뭐, 경제적으로도 좀 풀려야지, 이렇게 위치에 맞는 거고, 얘가 좀안 아파야 되는데, 아픈 걸좀덜 하지만, 자꾸 얘가 자면서도 헛소리하고, 잠꼬대도 더 심하게 하고, 막, 감기도 막, 여름에도 걸리고, 이러니까, 이건 뭐, 내린 것을 받았어도 이게 뭔가, 무슨 조항가 답답한 거예요. 그리고,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, 돈도 안 벌리고, 그리고 신발도 좀 있어야 되고 내린 거 받았으면 선생님처럼 돈도 좀잘 벌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, 솔직히. 엄마, 네. 엄마? 누가 나돈잘 번데? 아니 그래도 조사님 잘 보실 것 같고 잘. 난 도사가 아니에요? 죄송해요. 응? 본인 눈에 내가 도사처럼 보여? 그리고 누가 나돈잘 번데? 그리고 무당이 되면 무조건 누가 돈을 잘 보고 가정환경이 좋아지고 벼락같이 들어서서 내딸 가져다가 제일 중요한 건 딸이 아파서 신굿을 내린 거야? 아니면 엄마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 네. 응? 신이 와서 돈을 가져다 주르륵 준거 같고 내 딸을 바라보니 점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연금한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. 그치? 네. 그리고 신을 받았는데 손님이 들어와갖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네.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안 돼요. 애가 계속 아파지는 것 같고 네. 그냥 여름에 감기 걸리는 거네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줬나 보지 이 사람아 응?
애가 뛰어놀고 햇빛을 보고 그러고 가야지. 얘 가슴앓이를 하니까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가 걸렸다. 진짜 나도 감기 걸려요. 나 얼마 전에 대상포진도 왔어. 신이 있으면 대상포진 안 와야 되네. 네. 나 디스크도 있어요. 신이 오면 와 있으면 디스크도 없어야 되네. 어?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엄마를 보호하자니. 자꾸 말 속에서 내 딸이 신을 받은 게 맞나요? 내 딸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이 아이가 그지? 그게 문제여야 되는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 뭐가 풀리는데 아니 뭐가 이런 것 같고요 아니 뭐가 저런 것 같고요. 경제적으로 안 풀려서 왔겠네. 내 딸이 이유, 돈을 못 버니까. 그런 이유도 솔직히 있죠. 솔직히? 90%겠지. 그지? 아니라고는 말 못해요. 그지? 네. 근데 누가 어디 신부리에서 왔어요? 얘 친아버지 신부리에서 왔어. 외가부리에서 왔어. 여기 재혼한 남편 부리에서 왔어. 알아? 모르겠어요. 그지? 근데 신굿을 왜 해줬어? 그렇게 해야 얘도 산다 그러고 저도 산다 그러고. 엄마 사는 건 뭔데? 아니 얘도 아픈 게 나아지고 전 남편이 능력도 없고 해서 아니 눈이 좋고 외모 좋고 전 남편 능력 없는 것과 본인 재혼해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래도 그 용한 점집에서 말씀하시기를 얘도 이렇게 아프니까 내린 거 받으면 얘도 아픈 거 사라지고 그리고 좋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피고 그럼 이거 양득이니까 해봐라 해서 엄마! 뚫린 주댕이라고 떠들지 마라! 네? 지금의 남편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? 없지? 별로 없어요. 그러니 이 내가 웬만하면 오늘 목이 쉬어서 욕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? 근데 네. 한참 학업에 중요해야 되고 한참 뛰어놀아야 될 애기 시기에 신이고 나발이고 신발이 있는 것 뿐인 거지 가물이. 그게 엄마의 벌전에서. 근데 네가 왔지 그랬어 그럼. 네가 와다갖고 영감하게 가지 그래도 너보다 신발이 없는 게 네 신딸인데 아픈 거 같고 신발 들고 왔거든. 대한민국 아이들 다 받았겠다. 씨. 근데 전 남편 자꾸 능력 없다 그러고 이혼했잖아. 그럼 지금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여기도 허락했어? 맞아. 여기도 허락했고 여기도 지금 어, 아이러니하고 돈이 안 풀리지? 네. 엄마도 안 풀리고? 네. 풀렸으면 여기 왔니? 아니요. 안 왔지? 그지? 네. 근데 디리디리한 거 같고 점도 안 나오는 거 같고 맞아.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? 신꽃이 잘못됐냐고 내가 신꽃 내렸니? 어? 그래서 온 거예요. 내가 신꽃 내렸냐고? 아니요. 당신 딸 맞아? 딸 맞아요. 근데 그럼 나 하나 물어보자. 자꾸 말 대꾸 하지 마라. 네. 얘 만져갖고 만약에 손님이 우르르 들어오면 아주 금방 점하겠네. 아까 앞전에 뭐라고? 두루두루? 아주 어? 당신네들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방송 찍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잘 나가 보이나 보다. 그 뒤에 노력은 없나 보다. 그러면 아이가 학업을 하면서 자기 친구랑도 못 만나고 학업도 못 하는데 얼마나 불쌍해. 근데 그거를 선뜻 돈벌이로 생각을 해서 잘 나가지 못하는 거 잘 나갔으면 여기 왔냐고. 오빠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아니 아니야? 신을 막아보려고 애써 봤어? 아니요. 그러니까 소리야! 신을 눌러보려고 애써 봤냐고. 아니요. 근데 점 봤는데 용하니까 다들 유튜브 찍고 막 이러니까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내 딸도 그래 겸겸겸겸 왜 겸사겸사 저는 그게 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. 뭐를 위한 건데 뭐를 위한 건데 아픈 것만 없으면 됐지 뭐를 위한 건데 학업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점 보면서 11살에 뭐를 위한 건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얘도 좋을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의 그게 잘못된 이기심인지 잘 몰랐어요. 아니 엄마 지금 엄마는 잘못된 이기심인지 몰랐어요. 비비 꼬지 말어. 어? 깨워 죽겠으니까. 어? 얘 아이가 점이 잘 봐서 엄청나게 손님이 들어오고 그랬으면 얘 인생 어린 시절의 추억도 없고 모두 없노라. 부모가 엄마가 돼서 돈 털어서 막말로 이 아이 신 안 가고 아픈 거 어떻게 해서든 낫게끔 해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서
학업을 가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살아주게 해주지도 못하는 망정. 어디 가서 저만 봐봤다고 신이 왔다고 얘도 줬다고 두루두루 줬다고 자꾸 경쟁적인 거 갖고 들이대지를 않나. 몸 아픈 거? 얘 17까지 가야 돼. 알겠어? 얘 17까지 가야 돼. 근데 네가 뭐 우리 엄마가 못 먹였나 보지. 아니에요. 그런 거. 못 먹였나 보지. 아니라니까요. 저는 아니? 나름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얘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. 근데... 딸이 신 받겠대?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. 누가 억지로 그 신고장 그 현정이를 데리고 갔어. 엄마죠? 그리고 여기 남편이지? 네. 어. 애가 가서 화나게 웃디? 울고불고 안 하디? 울었어요. 그만 안 불쌍해 내 딸인데. 뭐를 그게, 잘해줬다는 거야? 그게 과정인 줄 알았어. 말 대꾸 하지 말라고! 네. 과정인 줄 알았어? 네. 어떻게 하냐? 얘는 신이 없는데? 대청해야 되는데? 아 그런 거예요? 대청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? 아니요. 그럼 쟤는 병신으로 살아가겠네? 어린 나이에? 안 돼요? 안 돼요? 그럼 안 되죠. 엄마가 딸을 위한 게 뭐라고 생각해? 정신 차려 이 여자야. 딸을 위한 게 뭐야? 정상적으로 아이가 학업을 가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걸 바라는 거야? 아니면 점이나 보면서 돈이나 벌기를 바라는 거야? 아니 한 가지 예를 들어. 선택하라면 뭐 선택할 거야 너? 첫 번째죠. 첫 번째야? 공부를... 데리고 와 딸. 대꾸하지 말고 데리고 와. 네. 내 앞에서 내가 테스트 해봐서. 네. 여기 법정에 내가 테스트 해봐서. 신이 아니면. 네. 미련도 가지지 마라. 근데 엄마는 대성을 하고 싶을까? 이양 받은 거. 네. 그치? 이양 받은 거 좀 잘 실현해가지고요. 내 말이 안 들려? 내가 왜 화내는지 점이고 나발이고 안 보이는지 안 보여? 아니 그건 알겠는데 좀 억울해서요. 뭐가 억울한데? 어렵게 저도 신내림 받는 거 결정 쉽지 않았거든요. 아니 그럼 엄마가 받지 그랬어요. 아 엄마가... 싫어요. 네 딸은 좋고? 아니 얘한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어가지고. 그래서 부모들이 신을 받는 거야 대신해서. 당신이 받는 건 쉽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 산을 오를 거야? 왜 아침마다 가 데리고 가서 산기도래도 시키고 새벽기도래도 시키지 그랬어? 어? 뭘 가리키고 있었어? 근데 자꾸 뭐 아니에요. 아 뭐이에요. 참 안 맞아. 당신 딸을 살리고 싶은 거야? 이양 받은 거 잘 불려갖고 돈이라도 벌어서 얘한테도 줬고 저들 우리한테도 줬고 이걸 가고 싶은 거야? 점을 그만 볼까 얘기해서 네 딸이라도 살릴래? 얘기해서 살려야죠 딸을. 딸을 살려야 되겠지? 네. 이미 신이 없어. 가서 딸 데리고 와. 없어! 없는데 뭐 실망하는 눈치를 하고 있어. 씨. 알겠습니다. 데리고 와. 네. 당신 전화번호 뭐야? 이따 적고 가. 적고 가겠습니다. 내가 전화번호 아니까 됐어. 딸 네. 데리고 와라. 네. 내놓고 딴짓거리하지 말고 겉과 속이 틀려서 딴짓거리하지 말고 딸 잡아먹고 딸이 신을 통해서 돈 벌어 먹는 도구로 삼지 마라. 확실해? 네. 확실하냐고.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저 그렇게 나쁜 년 아니에요. 누가 나쁜 년이래? 너무 나쁜 년으로 뭐라고 하니까 저 너무 속상한 거예요. 누가 나쁜 년이래냐고. 내가 지금 나쁜 년이라고 그랬어? 그냥 제가 마음이 양심이 좀 그래가지고. 양심이 뭘 그런데. 알고 있었잖아. 그래도 내 말이 저... 틀려? 말 대꾸하지 말라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 그랬어. 네. 내 말이 틀리냐고.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. 제가 네. 신발이 저 정도로 올라오지 않는 걸 알고 있었잖아. 근데 네. 그걸 울글불글 하는 딸을 신 군날 구청을 데리고 가서 끌고 갔어 니가. 근데 거기 얘도 삐고 경제적인 거 뭐? 아까 뭐? 얘도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좋지요? 내가 당신 나쁜 년이라고 그랬어? 아니요. 도라이야? 아니요. 하지 않은 말 갖고 생무당 잡게? 억울해? 뭐가 억울한데 내가 신고 내렸니? 당신이 데리고 끌고 갔어 거기를. 네. 뭔 말이 많어. 네 딸 잘못 시켜갖고 당신이 봤지. 애 생 잡아먹게 생겼는데 안 아파? 신이 있어야지 안 아프지.
자신 호주잡시만 잔뜩 들었는데 당연히 아프지. 오히려 더 신발을 뻗쳐놨는데 아프지. 근데 뭐 저를 너무 나쁜 년으로 몰고 가냐. 어디 착한 척으로 앉아있어. 네 딸을 잡아먹었는데. 그것도 신을 내려서 얘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. 근데 아 저는 좀 받기 싫고 당신이 받지 그랬어. 어? 내 딸 가여워서 당신이 받아갖고 나서 왜 우리가 부러워 보이니?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제가... 방송 태워 신이고 나발이고 없든간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요. 엄마 네? 나 똑바로 봐요. 네 당신이 작게 잡신에 휘말려 다니는구나. 제가요? 왜냐하면 요만했다 저만했다 요렇다 저랬다 여러 군데 휘둘러 다니냐고 애고생이 개고생이 참 많다. 좋겠다. 딸마저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조종질을 해서 잘 들어 네 속 안에 있는 거 당신 속 안에 있는 거 잘 들으라고. 당신 말고 조화부리지 말고 요기면 요괴처럼 굴어. 어디 신년에도 조화 변화를 느끼면서 자손들을 잡아먹으려 그래. 거기에 이 딸이 신발도 없는데 왜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병을 가지고 나서 자지우지 움직이면 조종하면 참 좋겠다. 당신 우리 엄마 되게 하는 게 아니야? 네. 당신 차려. 네. 딸 데리고 와 가서. 네. 집 가까워요? 한 50분 걸려요. 내 기다릴게 갔다 와. 내가 기다렸다니까 지금 가서 딸 데리고 와. 알았어? 그렇게 할게요. 지금 가서 데리고 오라고. 가서 네. 또 변사부리 당신 말고 들어. 당신 속에 있는. 네. 엄마라며. 엄마의 힘을 보여줘. 데리고 와. 네. 안 데리고 가지 날 무시했니? 요런 새 이렇게 변사 부리지 말고.